성기사. 아, 망했다. 이게 약간 한 가지 단점이 그래요. 손패찜보다 더 안 좋은 게 손패차입니다. 입금 금액 확인했는데 1,000원 더 들어와서 계약서대로 수임으로 돌려드립니다. 손패차래. 손차차. 손차찐. 뭐라 그래야 돼? 손패찐 뭐라 그러는 거야? 손패찐 뭐라 그래야 돼? 어그로 비 잠깐만. 아니야. 어그로가 아닐 수도 있어. 손차찐. 얘 보면 되게 멋있게 생긴 것 같지 않아요? 약간 슈퍼 로봇 대전에 나오는 거대한 전차 같이 생겼지. 성기사? 이건 했을 때 잡을 수 있나? 못 잡을 것 같은데? 아니면 이거 영능 쓰고 넘어가면서 어뢰 이거 되는데 얘는 저기 있어. 그 신의 은총. 좋았다. 성공했다. 파멸의 연자로 쑤셔버렸다. 드롤 한번 보고요. 꿀잼으로 거듭난 그분이 고맙습니다. 이긴 것 같은데. 오바이님, 혹시 지금 제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내가 이겼다. 세상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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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런 애 아니었잖아, 세상아. 천천히 돌아갑니다.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. 에. 그럴 수도 있는데 세상이 저런 애가 아니었어. 이거 이길 수 있냐고요? 그럼요. 거의 다 왔는데? 어그로 덱이잖아. 지금 얼리기 카드 보세요. 오바하지 마세요, 아저씨. 오바를 하더라도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. 어디. 어뢰 종말에 지금 쓰기 좀 아까운데? 이거 썼다가, 아니야, 쓰자. 지금 쓰고. 지금 쓰고. 그니까, 얼창으로 얘를 잡아오는 것도 좋은데, 이러면은, 2코 돌진, 하나, 두 개 하면 또 정리 당하거든? 근데, 눈보라로 얼리면 되니까. 이 필드를 만약에 내가 먹을 수 있으면, 거대한 암전처로 먼저 선으로 됩니다. 생각 좀 해야겠어. 오케이, 없다. 지는 거? 적대적인 존재감. 자, 어마어마하죠? 되게 세 보이죠? 막 앞으로 가면서 머리에서 대포 쏩니다. 이건 어떨까? 와, 박사붐.
자, 얼반 걸어주고요. 그렇죠, 얼반 걸렸죠? 본체한테 꽝! 다음 턴에 이거 내면서 어뢰로 얼리고 쇽쇽쇽. 어, 지능공 한 장 더. 한포. 얘는 그냥 2코 2 하수인이에요. 왜냐면 비밀이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으니까. 얼방 빼나요? 지능검을 먼저 치고 뺐어야 되지 않을까? 그래야 체력이 어차피 지능검 두 장 있다. 하나 한 번 더 있다. 지금은 데미지 모자라요, 그죠? 하지만 이러면 데미지가 나온다. 내가 이겼다! 때리기 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따코, 따땜, 따카드 해놓고 하려 그랬지만 한 장이 더 나왔다. 좋았다, 좋았다. 이겨버렸다.